안녕하십니까. 유일입니다. 역사의 변곡점. 이제 63번째 편이거든요. 그런데 번외편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편수는 훨씬 많습니다. 제가 이미 앞에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 그리고 한국 전쟁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리즈 진행과 약간 거리는 있습니다만은 68혁명에 대해서 지난번에 번외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제 북한 얘기를 해야 합니다. 1945년 해방 이후에, 그리고 전쟁을 겪고 난 이후에, 북한이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제목을 뭐, 북한의 전후, 뭐, 이런 식으로 붙이긴 했는데, 과연 북한의 전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에 대해서는 참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마음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김일성이 실질적인 실권을 다 장악하고 있는 시기까지를 그냥 전후라고 뭉뚱그려서 조금 틀린 개념이긴 한데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북한하고 관련해 가지고 조금 그 자료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웬만한 자료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자료가 어떤 자료가 있는가, 그리고 그 자료가 무엇인가라는 내용보다는 이미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자료들을 어떤 방식으로 볼 것인가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한 다섯 편 정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첫 번째 편은 북한의 초기, 그러니까 해방 이후 권력 형성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미 김일성이 권력을 잡는 과정에 대해서는 꽤나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북한에 권력욕을 가지고 또 권력을 가질 만한 사람들이 김일성 한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권력을 잡게 되는가? 그리고 나서 북한이 김일성 혼자만의 나라로 변하는, 즉 김일성이 완전히 전권을 장악하는 과정에 대해서 두 번째 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요, 한국 전쟁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남로당의 숙청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이후 친중파, 친소파를 다 숙청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편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데, 이게 결코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즉 북한의 지도 이념이 변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세 번째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저는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교과서에 보면 북한에 대해서 지도 이념을 얘기하면서 뭐 김일성 유일사상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 이름이 유일이다 보니까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만은, 김일성 유일사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앞에서 말한, 즉두 번째 편에서 이제 설명할 반대파의 숙청 과정과 직결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직 우리나라에서 주체사상과 관련해 가지고 한창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것과 직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전후 복구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후에는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 모든 수치가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그렇게 뭐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뭐 전쟁으로 다 부서졌는데 그렇게 부자였을 리는 없는 거죠. 그런데 남한이 워낙 가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한보다 잠시 잘 살았던 것이죠. 그거 얘기하면서 제1교포 북송 사업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권력 세습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원래 사회주의 이념으로 권력을 세습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죠. 그런데 북한의 경우 김일성이 김정일로, 그리고 김정일이 김정은으로 지금 넘어가 있는데요. 김정은으로 넘어간 것은 지금 얘기할 단계는 아니고, 김일성의 권력이 어떻게 김정일에게 세습이 되었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북한의 김일성이 권좌에
오르고 나서 그 다음에 모든 반대파를 다 없애고 그 다음에 김정일이 완전히 권좌에 오르는 과정까지를 한국 전쟁 제외하고는 대충 다 훑어보는 겁니다. 얘기 시작하도록 하죠. 네, 이 편의 내용에서는 사람 이름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일성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상당히 깊게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북한을 김일성이 완전히 전권을 장악했던 것은 아닙니다. 혼란기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군사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볼때 당시 누가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겉으로는 꽤 대단해 보여도 실질적인 군사력이 없었던 집단들도 있습니다. 소련군이 일본 관동군을 대상으로 전쟁을 개시한 것이 1945년 8월 9일이었죠. 많은 사람들은 뭐 이걸 보고 일본이 뭐 원자폭탄 맞고 비실거리는 거 보고 참전했다라고 하지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때쯤에 소련군이 참전하기로 미국과 약속이 다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하기 전에 한반도에 8월 11일 날 소련군은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원산에 상륙한 거는 8월 21일이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일본은 이미 항복을 했기 때문에 저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다른 곳에 들어갔고 8월 25일에 평양에 소련군 공수부대가 낙하산을 타고 진입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소련 입장에서 일본군이 그렇게 순순히 항복할 것이라고는 안 믿었던 겁니다. 사실상 소련은 한반도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고 정보도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명확히 한반도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지침도 하달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황당한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당시 북한에 있던 그 유력 인사들, 예를 들어서 조만식 같은 사람들이 소련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 참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일단 소련군을 환영했습니다. 일본군이 물러나니까요. 근데 이 조만식이 상당히 순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소련군 장교를 만나서 당신들은 해방군인가 점령군인가를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해방군이라고 하죠. 그래서 조선 해방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니까 그 말을 믿고 협력을 했습니다. 참 순진했던 얘기죠. 그런데 김일성이 평양의 군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10월 14일이었는데요. 사실 김일성은 9월 19일에 비밀리에 원산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한달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김일성이 상당히 많은 학습과 준비를 비밀리에 진행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소련은 이미 그때 북한 통치로서 김일성을 내정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김일성이 모든 힘을 다 가졌느냐? 그건 아니었거든요. 한반도 북부 지역 내에 있는 다른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협력 또는 배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세력들이 그때 있었는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구조적으로 볼때 우리가 세 가지 정도 차이점을 보입니다. 남쪽하고 북쪽을 비교할 때. 뭐 농업 국가니까 비슷비슷한다고 생각하기는 쉽습니다. 그래서 남쪽의 경우에 이승만이 처음 귀국을 했을 때 지원했던 한민당 세력은 주로 전라북도 이쪽을 중심으로 한 지주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평양을 중심으로 한 북쪽에서는 기독교 세력이 남쪽과는 달리 아주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제가 동쪽 세력이라고 지금 써놨는데요. 동쪽 세력이 뭐냐면 남한의 경우에 경상도 쪽, 즉 동쪽에 있는 경상도 세력이 상당히 힘이 있었죠. 그런데 북한의 함경도에는 남한의 경상도만한 세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백이 생기겠죠? 그 공백을 메꿨던 것이 바로 해외 이주 세력들이었습니다. 해외 이주라고 해서 지금같이 뭐 이민을 가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주로 해외에서 무장투쟁하던 사람들 또는 소련군이나 중국군 밑에서 싸우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과는 별도로 평양에 이미 또 공산주의자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왼쪽에 보이는 사람, 이 사람이 이거는 이제
일제시대 때 잡혀 들어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현준혁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 이 사람 여자고 지금은 나이가 이제 많은 모습인데요. 이 사람이 바로 박정혜입니다. 아주 대단한 북한의 정치가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선공산당 이러면은 거의 뭐랄까요 대표격이었던 사람이 바로 박헌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과는 별도로 또 민족주의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름 들어서 잘 알고 있는 함석헌 같은 분들 그런 사람들이 민족주의 세력이고 북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미 만들어져 있던 세력과는 별개로 아주 강력한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즉 국내를 떠나 있던 사회주의자 무장투쟁 세력들이었습니다. 지금 제일 왼쪽에 보이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김책입니다. 김책이라고 하면은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도 북한에서 최고의 공과대학이 김책공대 아닙니까? 이 사람 이름 딴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뭐 사진을 자르다 보니까 조금밖에 안 보이는데 이 사람이 최용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중국 공산당과 중국 그 인민해방군의 아주 핵심을 바로 찌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주 흐릿하게 오른쪽으로 보이죠. 이 사람이 이제 최현이거든요. 최현의 아들이 지금 북한 최고 수뇌부라고 이야기하는 최용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외국에 있다가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 그 외국의 군사력을 뒤에 업고 들어왔죠. 그러니까 강력한 세력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하나 소개를 해야 되는데요. 이 사람이 허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허가이니까 이름이 성이 허시고 이름이 뭐 가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요. 알렉세이 이바노비치 허가이라고 해서 라는 이름인데요. 1908년생이고 연해주 하바롭스크에서 태어났어요. 기록에 따라서 블라디보스톡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아버지가 함경북도에서 연해주로 이주한 사람인데 아마 농민이었겠죠. 그런데 사람이 워낙 똑똑했나 봐요. 그래서 모스크바에 가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출세 가도를 달렸습니다. 그래서 우즈벡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지금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타시켄트에서 주당 비서가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본다면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 시장이었던 거죠.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8월 15일 전쟁이 끝나고 나서 소련이 허가이를 발탁해서 소련을 조선으로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련에서 이제 북조선을 그러니까 지금 북한을 군정을 했죠. 그동안 허가이가 여기에서 막강한 세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소련에서 북한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백 명의 통역관 그리고 감시관을 투입했는데 이 사람들을 총괄 관리했습니다. 허가이가. 그리고 뭐 북한 정권 성립에도 크게 관여했고 또 노동당 뭐에서 높은 직책을 하고 그리고 뭐 노동당 일석이 해가지고 아주 뭐 막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김일성과 충돌하게 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박헌영과 이강국 즉 남로당의 편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김일성과 완전히 척을 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끝은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자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하고 딸이 있었는데 전부 다 그 소련 모스크바로 이주해서 지금도 잘 살고 있고 한국을 즉 남한을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 더 한 세력을 더 얘기해야 되겠네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지금 이 사람이 김두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김두봉이 뭐 하는 사람인가 해서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제일 먼저 국어학자라고 나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사람 국어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국어학자이면서 이게 지금 사진이 1948년 사진이거든요. 뒤에 보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주로 이제 태극기를 사용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국어학자이면서 또 중국 공산당하고 아주 깊은 연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연안파라고 불리는 인물들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이 연안으로 쫓겨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안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군을 실질적으로 통솔을 하는 사람이, 통솔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무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알 필요가 있죠. 앞에 허가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허가이는 한국어를 거의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태어난 게 1904년인데 함경북도 청진 출신이거든요. 완전히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이제 무정은 아니고 나중에 무정이라는 건 이름을 자기가 지은 거죠. 아버지가 김기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대지주였습니다. 조선 총독부 문서를 보면 아주 큰 땅을 가지고 있었고 소작농만 수십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학교부터 서울에서 다녔어요. 그래서 경신중학교를 다녔고 그 이후에 중앙고보, 지금 서울의 중앙고등학교죠. 그길 다니다가 명동에 있는 YMCA 야간부에서 공부를 했다가 북경으로 가서 하북성에 있는 보정, 바오딩에 있는 보정군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이 학교는 중국혁명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학교거든요. 그 이후에 무정이 중국혁명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많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중국군이 되었고 중국 공산당 입당하고 또 중국 공산당에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 무정이 바로 북한으로 왔겠죠. 그러니까 무정의 입장에서는 김일성에게 그렇게 고개 숙일 생각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뻣뻣했습니다. 무정은 김일성 인정 안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박헌영 세력이나 뭐 장안파 공산당 세력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돌아갔고 그 이후에 무정은 힘을 잃게 됩니다. 힘을 잃게 되는 과정은 제가 다음 편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위장병이다 해서 북경에 갔다가 뭐 가망이 없다 해서 북한 땅으로 와서 죽었는데 위장병은 맞는데 위암이었다고 합니다. 이 무정으로부터 대표되는 연안파는 그 이후에도 어느 정도 맥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1956년에 종파사건, 그 다음에 1958년에 최창익 숙청 뭐 이런 거로 완전히 괴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국전쟁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국군이 북한에서 철수하면서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혼란기에는 당연히 군사력을 가진 세력이 힘을 얻습니다. 군사력이 없으면 혼란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군사력을 가졌던 인물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이들 말고도 군사력은 안 가지고 있었지만 왠지 세력이 있거나 또는 세력이 있어 보이는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최소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세력들이었죠. 그리고 남로당의 경우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군사력이 없는 것 같이 보였지만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남한에 있는 남로당, 그 당시 뭐 20만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군사력이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얘기가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지리산에 있던 빨치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남로당 군사력이거든요.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에서 그 일본 신사를 불태우는 일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뭐 제가 제법 있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지는 않았죠. 하지만 제법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남한보다 북한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가장 먼저 8월 15일 당일날 평양 신사가 불태워졌습니다. 이유는 왜냐하면요, 민족주의에다가 종교가 힘을 합친 건데 평안도와 황해도의 기독교 힘이 강했는데 신사의 경우에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컸는데 지금 이 사진은 건국준비위원회 사진이고 지금 서서 양복을 입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이게 이제 여운형입니다. 건준은 알다시피 여운형이 만든 조직입니다. 1945년 8월 14일 내일 항복한다라는 전가를 받았죠. 조선 총독부가.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선에 있는 일본인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당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여운형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협의했습니다. 자, 여운형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 이제 이 나라는 내 것이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제 가고 있었는데, 여운형이라고 해서 전국의 모든 조직을 촘촘하게 깔만한 능력은 안 되죠. 그러니까 지역별로 자신과 통하는 사람들을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평양에 이미 엄청난 거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만식입니다. 북한의 해방 전후사에 있어서 조만식은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 사진이 언제냐면 소련군이 진주해 가지고 환영연을 열었나 봐요. 그래 조만식이 초청돼 갔겠죠. 그래서 조만식 보고 한잔 하라라고 하니까 뭐 나가 기독교 장로라서 술을 먹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 소련군 장교가 아 오늘 좋은 날인데 한잔 하시죠라고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권하는 장면입니다. 뒤에 있는 여성은 아마 그 이제 그 요리집의 종업원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조만식이 대단하지만 여운형도 보통 사람은 아니거든요. 상당히 재밌는 얘기니까 여운형의 근거지는 서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제들은 북한에 가서 아주 잘 나갔습니다. 반대로 조만식의 이제 자제들 중에서 다는 아니고 일부는 남한으로 와서 꽤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한에서도 상당히 힘 있는 그 힘이 있다기보다도 아무튼 편안하게 잘 살았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건준의 평양 지부가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남한하고 북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미군은 처음부터 건준을 인정할 생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건준에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니까 이걸 잘 이용하자라고 했는데, 이용을 하는데 조건을 하나 달았습니다. 무슨 조건을 달았느냐 하면요,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를 반반으로 해야 한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민위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뭐 이름이 어떻게 되든 중요한 건 아니죠. 이렇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함경도 쪽에는 뭐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았습니다.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가 동등한 비율로 비슷하게 맞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원래 함경도 쪽에는 사회주의자들이 좀 더 많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순화가 되는 좀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졌죠. 그런데 평안도가 문제였습니다. 평안도는 원래 기독교 세력이 강하고 또 지주들이 많고 우리나라 전라도의 지주들이 더 많은 거라고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 세력이 그렇게 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반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현준혁이나 박정혜 이런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김일성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추상적인 민족주의에 불과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뚜렷한 이념적 기반을 가졌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말이 다 다릅니다만은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하다 보니까 김일성이 정권을 잡게 된 겁니다. 솔직히 박근혜 입장에서는 억울했겠죠. 근데 이 일을 이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논리는 있었습니다. 바로 코민테른에서 이야기했던 일국일당 원칙에 어긋난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어차피 박헌령 같은 토착공산주의자 세력들은 동구권에서도 그렇게 힘을 얻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소련 입장에서 토착공산주의자들을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동구권에서도 토착공산주의자 세력 중에서 정권을 잡은 것이 기껏해봤자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정도 아닐까 싶거든요. 거기다가 김일성은
소련에서 주는 자금이 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일성이 모든 것을 다 쥘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는데 그럼에도 아직 완벽한 상황은 아니었던 겁니다. 네, 이렇게 해방 이후에 북한은요 누구 하나의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이 상당히 분점되어 있는 상태였고 누군가 완벽한 권력을 잡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힘을 잃었던 것은 전혀 군사력이 없었던 주로 조만식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이었죠. 기독교 세력이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북한에서 기독교 세력이 발을 붙이기는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연계되어 있던 자본가들도 당연히 힘을 얻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자, 이제 이 세력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라져 가는가에 대해서 다음 편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내용 좋으셨으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